뛰보라 천사 뛰보라 한겨울이 왔던 뿜뿜뿜. 자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세계로 빠져들 느리나리의 누나 누나예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놀이하려고 누나가 재밌는 선물을 가지고 왔죠. 어? 무슨 소리지? 뭐가 있을지 궁금하다. 장난감 나와 영영. 이야 재밌는 장난감 나왔습니다. 쌓기놀이 블럭. 이렇게 쌓기놀이 블럭을 열면 쌓기놀이 교구 활용 방법까지 나와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또 쌓기놀이 블럭으로 어떻게 놀 수 있는지 카드도 있고요. 누리나리는 참 좋은 게 정리할 수 있는 주머니가 이렇게 따로 별도로 제공되어져서 잊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점. 자 이렇게 지금 우리 색깔 블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색깔 블럭이 있는 색깔 블럭에 필요한 놀이 방법이 있네요. 쌓기놀이 또 세 개로 만들기, 네 개로 만들기, 여러 개로 만들기 이렇게 쭉 있는데요. 한번 이거를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규칙대로 놓아보기. 파란색 두 한 개, 초록색 두 개. 파란색 한 개, 초록색 두 개. 자, 파란색 한 개, 초록색 두 개. 파란색 한 개, 초록색 두 개.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그렇죠.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뭐가 오죠? 그렇죠. 초록색으로. 그 다음에 뭐가 오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규칙대로 놓아보는 거 첫 번째로 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세 개로 만들어 보기. 세 개로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세 개로 놓아서 셋 쌓기 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 개로 만들어 보고요. 네 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서 네 개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고, 또 이렇게 네 개로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살짝 비스듬히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번에는 여섯 개로 만들어 보기. 여섯 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 개 더 트윗.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 가지 지금 색깔들이 있어요. 자, 다섯 개의 색깔과 이렇게 여섯 개. 다섯 개로 만들어 보는 것도 할 수 있겠죠? 다섯 개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 이렇게 세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거를 쭉쭉쭉쭉 올려서 길게 탑으로 세울 수도 있겠죠? 그럼 여섯 개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쭉쭉 여섯 개 만들기. 이렇게 여섯 개로 만들어 보는 것도 해볼 수 있겠고요. 다음번에는 규칙대로 쌓아보기. 자, 1번, 2번 주황색 규칙, 3번 노란색, 4번은 파란색으로 한번 와볼게요. 네, 5번은 그래요. 초록색으로 5개를 모아서 이렇게 계단 쌓기. 계단을 쌓아보도록 할게요. 계단이 올라갈 수 있게도 탄탄하게 쌓아주어야 해요. 짠짠 짠. 짜잔 계단이 되었어요. 또 모기. 자, 이 색깔 블럭들을 먼저 하고 자 모아보자. 가르기. 이렇게 다른 색깔로 가르기를 해도 되고요. 또 모을 때에 좀 섞어서 모아놓고 가르기를 그 색깔에 맞는 걸로 이렇게 빼서 가르기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개 빼고 두 개. 자, 두 개 먼저 가르기. 이렇게 두 개씩 가르기를 할 수 있고요. 한번 글자를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성탄 특집이니까 성탄이라는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시옷을 만들고 어에다가 우리가 끝난 후에는 이렇게 블럭을 모아서 정리할 수 있고요.
해보고요. 이 주머니 자체에도 꾸밀 수 있으니까 나만의 주머니 만들기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알겠지만 맨날 집에서 이렇게 안에서만 이렇게 겨울에 춥다고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추워서 안에만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은 오히려 더 몸이 굳어져서 감기도 빨리 걸릴 수 있고요. 축축 처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눈공룡 나타났다 인성동화를 보고 내가 집에서도 놀지만 바깥에서도 놀 수 있도록 몸을 튼튼히 하게 하는 겨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강 상식을 동화를 통해서 알아보세요. 자, 또 놓치지 말 것은 워크북에는 이렇게 이 모양을 1대1로 둘 수 있는 사이즈로 큰 격자 무늬의 판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모양에다가 놓아보기도 하고요. 친구랑 같이 이거를 바둑 게임처럼 우리 친구들이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놀이를 가지고 원에서도 가정에서도 재미있게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서 사진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챌린지를 통해서 찾아갈게요. 자,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장난감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늘 나랑